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씨 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잠옷을 입고 왔죠? 늘 약간 잠옷 입고 노란 조명이고 수건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약간 뭘 할 것 같죠? 오늘도 인터넷 쇼핑 할 거예요. 수시로 뭐 포에버 21이나 뭐 H&M이나 뭐 자라나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들어가 본다 했잖아요. 포에버 21 들어갔는데 대박, 원 플러스 원이에요. 모든 전 상품을 다 원 플러스 원 하는 건 아닌데 하나 사면 하나는 플러스 약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 혼자 알 수 없다, 여러분과 같이 알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저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뜨르르, 쇼핑에 빼먹을 수 없는 치킨이지요. 뭔가 치킨이 빠지면 쇼핑할 맛이 안 나죠? 일단 쇼핑을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몇 개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훑어보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자 보자, 요걸 눌러야 돼요. 프리 뜨죠? 여성 상의에 들어가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후드가 특이 많다. 이런 거 예쁘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하나 사면 다른 하나 무료 라는 이 표시가 돼 있는 걸 사야지 그렇거든요. 저 지금 이거 두 번째 보는 거라 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예쁜 게 없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요 파란 요 아이도 좀 귀여웠었는데 요거 귀여워서 담았어. 그럼 아까 제가 위치에 담고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요것도 빨간색 담았어요. 예쁘죠? 색깔이 예뻐가지고 담았어. 요 아이도 제 스타일이긴 한데 여기 팔이 조금 짤막해가지고 안 했어요. 요거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민트색인데 요 아이 민트색을 제가 또 콕 담았습니다. 요거 진짜 예쁘죠? 요거 또 봐도 예쁘네. 무조건 산다 넌. 그리고 요 아이 빨간 색깔도 담았어요. 요거 빨간색, 요거 빨간색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담았어요. 요거 귀엽더라고요. 뭔가 요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요런 거 입으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요 아이 빨간색 담았고 요것도 담았어요. 요거 뭔가 조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아빠가 들고 있는 니트 같죠. 꼭 예쁘더라고요.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일한다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단 지금 제가 옷을 볼 때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골지인지 뭐 늘어나는 잘 늘어나는지 일단 보고, 두 번째 보는 게 어깨선이에요. 어깨선이 어중간하게 돼 있으면 안 사요. 딱 맞아야지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넓게 돼 있으면 그게 다 내 어깨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건 안 사요. 아, 요거 좀 귀엽네. 색깔을 뭐 사지? 요게 낫죠. 이상할, 좀 잘못 입으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자,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면, 스판, 5%가 스판이래요. 스판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담아봅시다. 이것도 잔데 이거는 보면 색깔이 딱 두 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담아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뭔가 이거 약간 페이크겠죠? 남은 수량 하나라고 적혀있거든요. 제가 일단 사고 저게 하나로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약간 이제 여름께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뒤로 가면서 한 6페이지 후반부터는 여름께 나오네요. 요런 거 하나 입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아직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작으면 뭐 친구 주든가 뭐. 또 노란색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와인색도 있네. 완전 여름 것만 아니고 그냥 시즌 지난 게 나오긴 나와서 일단 10페이지까지 다 봐야 되겠어요. 보다가 약간 라지가 없으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다 봤고 그 다음에 아우터 한번 볼까요? 아우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안 입어보면 한번 훑어보고 이상하면 아예 안 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치마를 입는 편이라서 아예 길거나 아예 짧거나 한 아우터를 좋아해요. 아우터는 H&M에서 보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리고 신 상품도 한번 볼 거예요. 이거 뭐야? 귀엽다. 이거 짧고 되게 내 스타일이다. 가슴 둘레 넉넉한 거 봐. 품이 좀 있는 옷인가 봐요. 이거 일단 하나 위시에 담고
오, 신상품에 예쁜 거 많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다 담았거든요. 장바구니 들어와 있어요. 장바구니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되겠죠. 원래는 48만 원인데 할인. 혹시 뭐 이렇게 들으셨어요? 브레시 지금 저쪽 방에서 지금 컴퓨터 하고 있다가 48만 원 얘기 듣고 마 미친 거야. 원래는 이제 48만 주문 금액 보이시죠? 48만 원인데 할인 금액이 17만 얼마예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빠지죠. 그렇게 해서 결제 예정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뭐 다 한번 봐야 되겠죠? 왜냐면 다 담았잖아요. 20개거든요 지금. 제가 담아놓은 게 20개인데 20개 다 마음에 들면 그냥 사뿐 야 들어나와요. 귀가 되게 밝다 맞죠? 이놈. 커팅 브이넥 티셔츠 검은색인데 이제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이 구멍 뚫려있는 거 머리카락 많이 들어와서 전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치 뭐 뺀다고 하니까 그치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거 지금 스트라이프 니트거든요. 이게 반팔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더 우리 볼까요? 아 이게 아까 반팔인데 내가 이제 엑스라지 이거 샀었죠. 지금 반팔을 사가지고 브레쉬 왜 나왔지? 결제할 때 되니까 나왔어. 씨. 아 이거 일단 킵. 이거는 지금 아마 뺄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긴팔 위주로 살 거라서 요거 살 거고요. 그리고 그럼 빼자 얘를. 요거 반팔인데 일단 놔둬놓고 요건 놔둘 거예요. 요거 예뻐. 그리고 빨간 색깔 반팔 고울지 예뻤었거든요. 놔두고 그다음 요거, 그다음 요거 빨간색 긴 거, 그다음에 요거 괜찮았고 한번 훑어보고 있어요. 뭐 혹시 빼야 될 게 있는가 뭐 어떤가 싶어서 한번 보고 있어요. 일단 요거 살 거고. 아 요거 스티치 걸지. 이거는 그냥 블랙에다가 흰색 줄 거 있는 거거든요. 얘를 17,000원 주고. 아 애매하고. 이거 주황 색깔 요거는 갖고 싶었어요. 레드에 레이비네? 주황색 같았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른 레드라고 돼 있는데 거의 주황색이에요. 이거 예쁘죠? 요거는 살 거예요. 요거 일단 사고 와인색 사고 반팔 예 그래서 빼. 뺄 때는 또 과감하게 빼야 됩니다. 예뻐도 지금 반팔 입고 일하긴 일하는데 조금 더 추워지면 못 입을 것 같거든요. 아 얘랑 좀 비슷하죠 여러분. 얘랑 얘가 좀 비슷해요 여러분. 맞죠? 비슷하니까 긴 팔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죠? 빼고 와 뭐가 영혼이 될랑고. 똑바로 하고 있나 얘네들. 얘랑 뭐 해서 둘 중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얘 하나 얘 해서 얘가 이겼어요. 그죠? 영어짜리. 그리고 얘는 지금 뭐랑 했는지 모르겠다. 얘는 할인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똑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살 거고. 이거 화이트 제일 예뻤었는데 맞죠 여러분? 이거 화이트가 없어요. 화이트가 없어요. 화이트 없어도 뭐 지금 제가 요 노란 부분까지는 제가 옷을 입으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렇게 가려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요렇게 밑으로 가려줘도 예쁘다 맞죠 이거는? 아 이거 살까? 이거 괜찮나? 가슴 둘레도 넓고 해서 딱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강아지 색깔 같다. 강아지 색깔 도베르만 같네요. 이건 있으면은 좀 잘 입긴 입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일단 하고 요것도 할 거예요. 요것도 하고. 아 이러면 또 너무 검은 색깔 너무 또 기본이 없으려나? 검은색이 없긴 없네. 이걸 빼야 되겠어요. 이거는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한번. 아 요런 거 좀 괜찮은 거 없을라나? 요거를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살 거고. 나 진짜 많이 뺀 거 같은데 5만원밖에 안 빠졌어. 나 앨범 많이 뺐다고 생각했는데 더 뺄 게 없는데 이제. 요거 목폴라 이거는 검은색인데 기본인데 그냥 기본 검은색보다는 뭔가 여기 스티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고. 그죠 여러분? 이건 주황 색깔. 이건 예뻐. 이건 그냥 스트라이프 기본인데 V죠. 그리고 얘는 체크 사야 돼. 브레쉬 자꾸 눈치 주는 자꾸 왔다 갔다 해. 이거 애매해요 여러분. 나는 예쁜 거 같은데 전 약간 겨울에 하늘색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추워 보이는 색. 추워 보이는 색. 이거 예쁘다. 소매 이 부분도 지금 예쁘고 머리카락 많이 막힐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
얘도 제가 자켓이 별로 없어서 이거 그냥 치마 입을 때 그냥 이거 하나 입고 반부 귀걸이 같은 거 끼고 하면은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자켓에 6만원이면 비싼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뺄까요 여러분? 이걸 빼자. 뭐가 할인되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똑바로 알고 사야 되는 게 하나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뺀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무딱지게 사야 돼요 여러분. 야무딱지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막 훑어볼게요. 그리고 사진으로 좀 찍어놔야 됐어요. 하나라도 놓칠 수 없죠 여러분? 진짜 너무 나 못 말린다 진짜. 지금 우리 혹시 뭐 손해볼까봐 들어온 거잖아요. 한 번씩 더 보고 있어. 자꾸 스크롤이 자꾸 느려지게. 자꾸 스크롤이 느려지죠.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대박 여러분, 저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모든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샀네요. 그러면 이제 원 플러스 원에 일곱 개면 하나가 모자라죠. 여덟 개를 맞춰야 되네. 하나를 더 살 여러분, 저 지금 하나를 더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사야 되네. 요 색깔의 스트라이프는 없긴 없는데 일단 엑스라지 스트라이프를 한 번 안 사봐서 요 아이로 할게요. 제일 처음 뺐던 애인데 다시 넣었어 씨. 혹시나 모를까 한 번 더 볼까? 아유 미련 아니다 보지 맙시다. 본다고 해가지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약간 안 사는 게 바보 같은 느낌이에요. 브레시 들으면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뭔가 안 사면 손해 같은 뭔가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 막. 이 회색도 갑자기 예뻐 보이고 지금 약간 정신을 나왔나 봐. 일단 담아보자 우리. 일단 하나를 담고 지금 약간 완벽한 미련이 없는지 한번 보고 있어요. 아까 2,5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5였는데 제가 지금 3개를 더 담았어요. 옷을 3개를 더 담았죠? 3개를 더 담았는데도 지금 2만원 올라왔어요. 2만원. 세상에 진짜 이거 맨날 이거 하면 좋겠다. 오 진짜 좋다. 요거 요거랑 밑에 요거 그리고 요거 수량은 17개 샀어요. 이제 브릇한테 사도 되는지 물어보고 올게요.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 브레시 불렀어요. 이걸 녹화하면서 봐야지 브레시 갑자기 막 뭘 안 하겠죠? 지금 시간은 27일이고요 3분 남았어요. 제가 지금 28일이 생일이거든요. 따단 27일이죠. 저 지금 요거 사고 됩니까? 사세요. 예. 생일로 생일 선물로? 예. 네. 예. 생일 선물로요. 이걸로요. 선물이 많네 얘. 선물은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머리 염색했어요. 일단 여러분 주문하겠습니다. 이거 사래요.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주문을 합니다. 주문. 여러분 이제 저 주문합니다. 얼른 브랜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배송지 이제 제가 해놔서 그대로 하면 되고요. 다 해놨고 신용카드로 주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제하기. 또 좋찮은 보면 또 얘기 뭐라 하겠네 또 막. 이렇게 하고 동의 하고 다음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란 제가도 감사합니다. 포에버 21 따란. 아. 제발 망하지 말고 있어주세요. 이제 주문은 끝냈고요. 기다려서 오면 제가 또 저번처럼 하나하나 입으면서 언박싱을 해볼게요. 예! 저번보다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사게 해줬어요 브레시. 오예! 17개 사서 이제 옷 안 사도 될 것 같지만 또 살 겁니다 여러분. 또 옷 살 때 함께 해요. 안녕. 지금 머리가 자꾸 흘러내려와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